여보세요? 애미야, 나다! 어머니, 연락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아니, 무슨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을 하고 오냐? 그게 아니라... 애미야. 예. 나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아야겠다. 예? 같이 산다고요? 성남집 처분했다. 아니, 갑자기 왜요? 아니, 왜긴 왜야? 의경이 비핀 막느라고 했다. 그걸로 그냥 급한 불은 대충 껐어. 어머님. 걔도 지금 사방팔방 돈 구하러 다니나 보더라. 어? 빨리 그냥 비청려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니? 죄송해요, 어머님. 은경 애비는 네가 알까봐 끝까지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숨긴 모양이더라고.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아니, 너 이렇게 몰랐니? 죄송해요. 아니, 걔는 그냥 자는 게 자는 게 아니고 그냥 먹는 게 먹는 게 아닐 텐데. 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아휴, 예. 네가 둔한 거냐 아니면은 은경 애비가 연기력이 뛰어난 거냐. 아이고, 속 터져. 냉수나 좀 한 그릇 가져와 봐라. 예, 어머니. 아휴. 혼자만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 사실 김대리가 좀 빠른 거지. 우리도 오늘 내일 파리의 목숨이라는 거 잘 알잖아. 응? 그거 오히려 잘 됐어. 안 그래도 적성에 안 맞고 해서 다른 일 구상 중이었거든. 그러면 다행이고. 아차, 김대리. 회사 물건 다 반납해야 되거든? 이거 내가 다 도와줄게. 아, 그리고 이 사원증. 이것도 반납해야 돼. 짐은 대충 정리했는데요. 그냥 안방 쓰세요. 제가 작은 방 쓸게요. 예. 아니, 내가 왜 안방을 쓰냐? 아니, 네 애비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너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냐? 그게 아니라요. 얼른 저 어머니 옷 입고 나오세요. 은경아, 너도. 아, 어디 가게? 저녁 먹으러 가게.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집에 반찬도 없고요. 갈비 좋아하시잖아요. 집 앞에 진짜 잘하는 집 있거든요. 아휴, 내가 지금 너랑 같이 갈비 먹으러 갈 기분이야. 아, 애비는 지금 밥을 먹고 다니는지 굶고 다니는지 잠은 제대로 자는지 나 그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서 물 한 모금이 지금 안 넘어가. 죄송해요, 어머니. 생각이 없는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아휴, 그래. 너희들이 가서 갈비 뜯어라. 어? 갈비를 뜯든지 원회를 치든지 알아서들 해.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센스 만점 우리 엄마. 어쩌면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참 잘하시는지. 하여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어떡하지? 할머니 화 많이 나셨나 봐. 아니, 괜찮으니까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얼른 밥해. 할머니 밥 안 준다고 또 화내실라. 안 드신대잖아. 그걸 믿어? 이러니까 맨날 모질한 여사 소리를 듣는 거지. 내가 얼른 할머니 기분 돌릴 테니까 빨리 밥해. 할머니! 할머니! 어? 자기 벌써 왔네? 회사에 복원 잘했어? 복원 잘했지. 회사 간둔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잉어가 어항에 갇혔으면 말라 비틀어 죽는 법이야. 아이고, 내가 빼쳐고 그런 게 딱 그놈의 직장 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아, 빙빙 돌리지 말고 알기 쉽게 얘기 좀 해봐. 그래, 나 회사 때려쳤어. 적성에도 안 맞고 비전도 없는 회사. 더 다녀봐야 그거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그래서 사표를 냈단 말이야? 저 걱정 좀 하지 마.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안 간뒀어도 그 회사 조만간 문 닫게 생겼어. 저 당신은 걱정 붙들어 매고 밥이나 차려와.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 다녀왔습니다. 그래. 응? 아빠 웬일로 일 찍었네? 회사 잘렸어? 단팥빵 800원, 통밀섭으로 2,000원, 우유식빵 2,500원. 저기요,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혹시 여기서 일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 머물면서 사모님 좀 도와드리려고요. 근데 그건 뭐예요? 이왕 도와드릴 거 제대로 도와드려야죠. 가격은 제대로 외워야 될 것 같아서요. 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아직 안 나왔나 봐? 네, 네. 출근 전이십니다. 오! 빵 맛을 좀 아시는 분이시군요. 이 크림빵은 말이죠. 부드러운 크림과 쫄깃한 빵, 그리고 커피와 함께 하시면 훌륭한 식사가 되지요. 1,200원입니다. 단팥빵도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희 집 단팥빵은요, 100% 국내산 단팥맛을 이용해서 깔끔하고 담백한 뒷맛이 일품이죠. 800원입니다. 나 그냥 갈게. 은경 엄마 오면 나 왔다 갔다 그래? 예. 안녕히 가시고 또 오십시오. 10시에는 따끈한 식빵 나오시니까 꼭 들려주시고요. 아, 근데 왜 그냥 가시는 걸까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응? 아, 이혼한 마당에 무슨 시어머니를 모셔. 이건 법적으로 따지면 완전 남남이잖아. 할 수 없지 뭐. 은경 아빠 빚 때문에 집까지 처분하셨는데. 아니 생판 남도 아니고 아들 도와준 거잖아. 게다가 큰아들도 있다며. 거기가 계시면 되겠네. 은경 엄마 감시하러 오신 거 아니야? 아들 없는 동안 딴 남자 만날까 봐. 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무튼 앞으로 고생길 열렸네. 팔자 없는 시집살이하게 생겼어. 우리 어머님 그런 분 아니세요. 얼마나 경우가 바르신 분인데요. 은경이랑 단둘이 있기 쓸쓸했는데 오히려 잘 됐지 뭐. 아, 잘 되긴 뭐가 잘 됐냐. 난 시집살이 생각만 하면 아유 시자 들어간 건 다 지긋지긋해. 나는 그래갖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청도 안 간다. 그거 알아? 시어머니들 때문에 아파트 이름 영어로 길게 짓는 거?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 타워 그랜드 팰리스, 미켈란 월드 쉐르빌 아카데미 러블리 스위트 이렇게 영어로 어렵고 길게 지어야 시어머니가 못 찾아온대잖아. 아, 진짜. 아유 농담도 진짜. 아, 농담 아니야. 언니 우리도 부녀에서 아파트 이름 영어로 길게 짓자고 해. 시어머니한테 못 찾아오게. 야 그러다 네가 못 외워갖고 네 집도 못 찾아가는 거 아니냐? 뭐야? 예 어머니. 예 금세 갈게요. 다 찾으신다. 먼저 갈게. 그래 그래 그래. 아유 모질한 여자 시집살이 시작이네. 근데 너 어째 좀 신난 것 같다. 솔직히 언니는 안 그래? 솔직히 좀 신나. 네? 방송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아우 박형추 아나운서 보면 볼수록 매력 있지 않아요? 이참에 아예 고정으로 바꾸는 거 어때요? 어머, 임종신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치질 수술해서 다음 주에 나 퇴원한다면서요? 아 예,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송을 땜빵 시키는 거는 좀 프로로서 자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죽어도 방송하다 죽어야죠. 그래도 그렇지. 그 꼴을 해서 뭐하러 와. 뭐하러 오긴. 진행하러 오지. 나가세요. 아 나가시라고요. 아 나가요. 아니 윤종신 씨 괜찮은 거예요? 두 시간 내내 저렇게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아휴 냅둬요. 잘릴까 겁났나 보네. 죄송해서 어쩌죠? 아유 괜찮습니다. 제발 하면 연락 주세요. 전 가볼게요. 수고하세요. 아이고 성격도 참 좋네. 그러게요.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신의 추억여행 윤종신입니다. 놀라셨죠? 그동안 제 걱정 많이 하신 거 다 알아요. 너 올까 봐 걱정했다.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게 됐어요.
약속할게요. 다신 자리 비우지 않기로. 약속. 푹 자라고 안 깨웠어. 밥통에 밥 있고 국만 데워 먹어. 끝나고 일찍 들어올게. 아, 이걸 어떻게 데펴 먹으라는 거야, 이거? 아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응? 아니, 세상에 김치는 제일 그냥 시어꼬부라졌고 감자 좀 봐라, 이거. 싹이 나서 이거 못 먹게 생겼고. 아니, 이건, 이건 다, 이건 뭐야, 이 시금치는 이거 언제 사다놓은 건데 아주 그냥 곤죽이네, 곤죽. 그게 아니라요, 제가 깜빡해서. 아이고 얘,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살려면 이 지경으로 하냐. 이 봐라 그냥 죄 그냥 이게 사다가 버리게 만들어 놓고서는 아침에 보니까 이 택배 이게 왔더라. 홈쇼핑에서요. 싸게 팔길래 딱 한 번 사봤어요. 누구냐? 누구세요? 정상교 씨 앞으로 택배입니다. 아이고. 야, 노래 너무 좋다. 간만에 들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어? 맞아. 옛날에 발음 나는 대로 가사 적어가지고 팝송 외우고. 그래. 어머, 준수 엄마 어서 와요. 아, 좀 앉아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아, 윤종신의 추억여행. 오늘은 1980년. 아니, 근데 저 윤종신은 치질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니 벌써 나왔네. 다 물었나? 이유. 이 사람이 치질 수술한 걸 어떻게 알아요? 아, 땡철 엄마가 방송 작가잖아. 이 프로 하는데 몰랐어? 땡철 엄마가 방송 작가였어요? 나 정육점 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 그럼 내 동생 좀 소개시켜줘야겠다. 아니, 저 동생은 왜요? 내 동생이 완전 배꼽 도둑이야. 개그맨 뺨칠 정도로 너무 웃겨요. 근데 연출이 없어갖고 재능 썩히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방송 작가가 있는지 몰랐네. 그래? 아니 그러면 제가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까? 그러면 땡큐죠. 어우 지지였어. 정말 등대 밑이 어둡다더니 부탁해요. 에 그래요. 가요 준수 엄마. 아유 진짜 준수 엄마 진짜 웃겨. 영어는 저렇게 줄줄줄하면서 어쩜 속담을 맨날 저렇게 틀리냐 무식하게. 아유. 뭐가 틀렸어? 야 등대 밑이 어둡다가 뭐냐 등잔 밑이지. 그게 틀린 거였어? 아니 등잔 밑도 어둡지만 등대 밑도 어둡잖아. 아 그게 뭐 틀린 거야. 스케일이 큰 거지. 역시 돈 많은 옆에 내라 다르다니까. 아유 간두자 간두자.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아유 무식해가지고. 아유. 나가냐? 어머니 냉장고 정리는 다 했고요. 이거 갖다 버리고 나서 저 가게 좀 나갔다 올게요. 애미야 살림 간섭한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애비도 없고 남은 빚도 갚아야 되고 옛날처럼 생각 없이 살다간 큰일 난다. 정신 차리고 은경이도 키워야 되고.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응 그래. 다니겠습니다. 응. 예 애미야. 네? 아직 쓰레기 봉투 가지고 나가야지. 맞다. 죄송합니다. 예. 예? 가방. 어머 내 정신 좀 봐요. 괜찮아. 다니겠습니다. 어머 예. 예.